당신.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난 당신. 사로잡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서 애프터는 잡았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애프터 삼프터를 거쳐 나아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 많죠. 제가 결혼정보회사 대표이다 보니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애프터로, 애프터가 삼프터로, 삼프터가 썸으로 쭉쭉 이어지는 만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나 같은 ENFP나 ESFP, ENFJ 뭐 이런 MBTI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사실 이 주제는 해당 사항도 없고, 물론 될 놈 될, 어떻게 해도 잘생기면 다 된다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할 순 없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면 어떤 대화를 하든 이어지기도 하지만, 인싸가 아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은 나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정도에서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때 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대화는 더 힘이 들고 재밌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소개팅뿐만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감 가는 사람과 유독 대화가 이어지기 힘든 이유. 첫 번째, 말을 너무 짧게 한다. 단답으로 뚝뚝 끊기는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나도 모르게 짧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랄까? 어디 사세요? 아, 네, 저 잠실이요. 네. 보검 씨는 어디 사세요? 회사는 어느 쪽이세요? 보통 친구들하고 어느 동네에서 만나세요? 뭐 등등등등. 말을 받았으면 먹고 끝이 아니라 나도 던져줘야죠. 당연히 고의성이 없겠지만 짧게 단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함.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행사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밖에 어수선하네요? 라고 했는데 아, 그 행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노조 파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시끄러워서 그냥 말해봤어요. 엥, 갑분싸. 퀴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물론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만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맞춰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밖에 어수선하네요? 그러게요. 파업도 있다고 하던데 유난히 오늘 시끄럽긴 하네요.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져야 한다. 오케이? 쉽게 말해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게 핵심인데, 극 T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일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려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지 않는다. 첫 번째 말했던 단답복과 약간 반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질문은 하지 않고 취하장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먼저 질문을 해놓고도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잘라버리고 계속 본인 얘기.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대화 내내 본인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내내 질문만 한다. 호감이 가는 상대라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지만, MBTI 뭐예요? 혈액형은요? 취미가 뭐예요? 저번 주에 뭐 하셨어요? 그 영화 보셨어요? 주식하세요?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으세요? 자녀 계획은 있으세요? 요리는 잘하실까요? 뭐 등등등등등등. 상대방은 나에게 취조를 당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대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대화는 탁구 같은 거예요. 핑퐁 핑퐁. 축구처럼 티키타카. 일방적인 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 너무 긴장해서 말이 끊어지면 어색해질까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쫓아오지 않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진정하세요.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당연히 신경 쓰일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단답을 하거나 질문만 하거나 내 얘기만 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잠깐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너무 단답으로 대화를 싸늘하게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너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화의 분위기가 깨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세 번째, 상대방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내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상대방에게도 나를 알아갈 시간은 충분히 주고 있는가? 조급해하지 마세요. 즐겁고 편안한 대화란 상대방과 나의 템포를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면 다 돼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편안하게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